명랑소녀 이영아 씨가 드디어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에서 이 짱구 다음으로 아주 엉뚱하고 순수한 새댁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 안방에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스크린에서 첫 신고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영아 씨가 출연한 첫 영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독특합니다. 이 귀신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는 보통 여름에 개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겨울에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르가 공포 스릴러가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장르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영아 씨가 출연한 귀신 이야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한겨울에 따뜻한 선물을 가지고 이영아 씨, 김시윤 씨가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곳은요, 영화 귀신 이야기 포스터 촬영 현장인데요. 이렇게 눈사람도 보이고요. 추운 겨울 귀신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드디어 귀신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그 모습을 속속들이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신요. 어린 저희 영화에 나오는 귀염. 오늘 복장이 너무 산뜻하세요. 예. 산뜻하다기보다 좀 덥죠. 지금 여름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겨울신 직분인데. 좀 계절 앞서긴 했지만 좀 재밌어요. 컨셉, 오늘 컨셉 있다면서요? 오늘 티저 포스터 촬영을 하는데요. 이제 귀신과 함께하는 그런 겨울이라서 좀 이색적이잖아요. 오늘 눈사람도 있고요. 포스터 촬영에 귀신도 있고. 또 우리 꼬마 귀신, 우리 어린 애기 말하면 안될것 같아. 아유, 영아 귀신이라고 씨. 할까? 그러니까 우리 어린 꼬마 애기도 나오는데 비밀. 이미 다 얘기했는걸요, 뭐. 자, 포스터 현장에서 만난 이영아 씨와 김시우 씨, 이 가을에 두 사람이 만나선지, 눈사람을 만나선지, 어쨌든 신나 보입니다. 그런데 포스터 촬영에서 눈에 띄는 건 눈사람 말고도 바로 귀신? 엔티테보 오늘 처음 뵀어요. 진짜요? 네, 촬영 때는 한 번도 못 뵀다가 오늘 귀신분을 처음 뵈가지고, 그때는 저런 메이크업과 분장을 안 하셨는데,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귀신분,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기보다, 메이크업 전에 되게 이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느새 꼬마 귀신은 혼자 놀기에 바빠지고요. 영아 씨, 귀신과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나눕니다. 자, 귀신과 웃으면서 체크. 이번엔 다 같이 손잡고 체크. 점점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죠. 네, 촬영 중간중간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하면서 영아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눈사람 주인공이 참잘 나왔다, 눈사람. 네, 가슴 따뜻한 귀신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두 분이 해답을 알려드리겠답니다. 이영아 씨, 김시우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귀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왔는데, 촬영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죠. 또두 분이 이렇게 목도리 두르고 계신 거 보니까 연인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친한데? 민망합니다. 근데 두 분이 이미지상으로는 이 귀신이랑은 좀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영화가 단지 무섭다기보다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요. 아마 보시면서 울것 같아요, 저는. 운다고요? 호러 장르를 나누자면 저희는 약간 휴먼 드라마? 휴먼 드라마. 호러 드라마? 좀 그런, 예, 멜로도 좀 있고, 호러에 코미디도 있고. 누가 얘기해. 공포스러울 땐 너무 공포스럽고, 웃길 땐 너무 웃기고. 그런 것들이 잘 절묘하게 조화가 된 그런 영화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화 귀신 이야기는 사진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떠난 여행에서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비오는 산장에서 귀신을 만난다는 공포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감동이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자, 오랜 포스터 촬영으로 이제 슬슬 지칠 만도 한데요. 이 귀신 머리가 더워 보이죠? 우리 꼬마도 털무는 답답해요. 그냥 오늘 사우나 한다고. 야, 가지 말고 빨리 해. 사우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해봐. 아, 제가 추위는 잘 참는데 더위는 잘못 참아가지고 지금 땀이 막 안에서 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촬영이 시작되면 더위도 있고 장난스러운 모습의 연인을 연기하는 두 사람 사진 찍을 때도 거의 뭐 영아 씨가 리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제가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누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김시우 씨 같은 그런 애인이 연하남이 애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키워야죠. 어떡하겠어요. 포켓몬스터인가요? 48년생이래요. 저랑 8살 차이입니다. 힘드실 것 같은데 어때요? 없나 보다. 이렇게 챙겨 많이 챙겨줘요. 저 뭐 이렇게 뭐 묻었거나 그런 약간 묻었으면 뭐 그런 정도. 이영아 씨 뭐 하세요? 원래 듣고 있어. 혹시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네. 정말로 이렇게 이성의 감정이 정말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좀 끌어오른 적은 없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좀 여자지만 네. 하지만 김시우 씨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고 더듬더듬 하시죠. 그런 감정 눈치를 많이 보시네요. 네. 그런 좀 감정을 못 느끼고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영아 씨 제대로 무너집니다. 자, 올겨울 가슴 따뜻한 감동으로 매서운 추위를 녹여줄 영화 귀신 이야기. 여러분의 겨울을 확실히 책임진다고 하네요.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 공포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아, 이 영화는 이래서 주목할 만하다. 저희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은 정말 정감가고 친근한 그런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정말 귀신이 있다라는 걸 믿게 되고 뭔가 살면서 사람들이 잊혀게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지금 내 옆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한 번쯤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해주세요. 저희 겨울에 정말 추운데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영화 만나 뵙도록 정말 끝까지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겨울에 개봉하는 만큼 정말 따뜻한 공포 영화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귀신 이야기 파이팅!